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근원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힘이 되는 것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덕분에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고, 그래서 좋은 결과치를 얻게 되었다.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냥 해설가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그리고 진짜 뭐 실력은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찐 투자자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과 호흡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더 맑은 미래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어제 항상 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예측하지 말자. 그래서 예측을 두번 했는데 두번다 완전히 빗나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어제 장중에 이제 예측이 틀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좀 혹독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요즘에는 막그 독감 주사 맞으라고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저희 여의도에서 독감 맞춘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가려고 했더니 줄을 엄청나게 길게 쓴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줄이 막한 2, 30m?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2, 30m씩 줄서 있는 게.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뭐 시황도 틀린, 뭐 예측도 틀린 겸에 오케이, 걸어서 올라가자. 그래서 18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던,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그 운동을 조금 덜 했더니 예전엔 뭐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한20몇 층도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한 5일 정도만 운동 안 하면은 근육 빠집니다. 네. 근육,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 이걸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스쿼드 같은 거라도 한두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체력이 좋아야 증시도 견딜 수가 있어요. 체력이 돈 버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잘하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 말에 힘입어서 저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증시는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몸이 단단해야 합니다. 제가 투자에 굉장히 어려울 때 자전거를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몸이 단단해야 심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플라톤의 이데아설 뭐 등등, 그리고 또뭐그 종교계에서 영육, 혼, 뭐 삼위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육과 영과 혼과 이거는 다 일체로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은 영혼이 흔들려요. 근데 이제 영혼이 강해야 되는, 심리 게임인 주식시장에서 영혼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뭐이 정도는 뭐 떨어질만 했고, 근데 뭐 의외로 떨어져야 될 기술주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주들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늘 보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많이 좀 빠졌어요. 3.68%, 3.66%가 빠졌고요. 그다음 뭐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실적이 안 좋은데 얘네는 2.7%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양책이 긴가민가해서 확신으로 넘어갔지만 확신하죠. 네, 부양책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언제?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언제라는 문제. 이건 아직 해결이 안된 거죠. 당장 해결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역시나 이제 오늘부터는 미국 시장이, 아 이거 해결은 되는데 대선 이후에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오르고, 그 금리는, 즉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달러는 어떻게 해요? 예, 달러는 강세고 유로화는 약세였어요. 그리고 뭐그 전에 앞서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위아라도
방어를 했죠. 방어를 하면서 강세를 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이게 어제 너무 많이, 제가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애플 폭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시가총액만한 회사가 하루에 6% 오르는 건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6%가 올라서 폭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뭐 어제 더하기 빼기 하면 4% 오른 거잖아요. 거의 4% 오른 거면 뭐 괜찮죠. 많이 오른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12가 나왔어요. 12, 3, 4, 4, 하나, 둘, 하나, 둘, 3, 4. 네, 네 종이 나왔죠. 미니, 12, 프로, 프로맥스. 그리고 출시일은 각각 10월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와 12 아니죠. 미니가 아니고 12와 12 프로는 10월달 20일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프로맥스와 미니는 11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수준인데 이게 왜 예상했던 수준이냐면 애플을 예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밍치고어, 뭐 존 프로서, 그 다음에 맥 루머, 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것들이 애플이 어떻게 나올 것이더라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 맨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서 이미 그 전에 그 나왔던 예상대로 다 나왔어요. 각진 스타일로 다시 바뀌었고요. 아이폰 5에 있었던 그 각진 스타일로 넘어갔고,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망원 쪽에서 상당히, 그래서 인물 사진에 더 초점을 두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카메라는 무슨 말이냐? 네, 이제는 DSLR의 초기급 버전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딱이 카메라는 이제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요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뭐 미러리스의 초보 단계,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이미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저희 백인혁 후배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네. AR, VR의 기초가 되는 기술, 라이다. 네, 라이다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라이다와 관련된 어떤 게임이 나올 것이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게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사이버라이제이션 하는 삶을 더 사이버라이제이션 하게 만들어줄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합해지면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라이 릴리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임상을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백신 임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제한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네, 아무래도 시장을 짓누르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 쉬워요. 코로나 백신 기대감 하향으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면 너무 듣기 좋잖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전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나스닥 2%대 중반 이렇게 올라 버리는데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죠. 근데 뭐 나스닥은 실제로는 0.1%밖에 빠지지 않았고 S&P는 0.63% 빠졌고 다우는 0.55%가 빠졌습니다. 러셀 2000이 0.61% 빠졌는데 판세를 보면은 그 산업재 이런 쪽이,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이 쭉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은 좀 오르는. 그래서 지난번에 finbiz.com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위쪽은 좀 다들 올랐고 밑에 쪽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부양책에 대해서는 뭐 될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모습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부양책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시장이 좋아졌죠.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제안은 의료 문제 등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게 했고,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5천억 달러의 패키지가 상원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선별적인 부양 법안을 표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통짜로 다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부양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공화당은 조금 작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고, 안 되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상황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방은행에서 뉴욕 연방은행 올해 경기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요. GDP를 마이너스 4.18%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원래 4.18%로 예상했는데 이걸 4.51%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거죠. 네. 그런데 뭐 이거는 계속 조정이 됩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1% 예상을 했었으니까요. 다시 회복이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은 뉴스로는 유가가 40달러대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유가가 반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수요가 상당하게 나오고 있어서 유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9월 원유 수입은 1180만 배럴로 8월보다는 5.5% 늘었고요.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는 그럼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1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머스크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3분기 이후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즉 교역량이 회복되는 양상들은 상당히 보여지고 있고, 머스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선 회사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교역이 안 됐던 물량까지 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향후의 상황들은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디즈니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스트리밍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3.19% 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두가 구독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 무슨 우리는 뭐 정수기나 이런 거, 심지어는 침대에 매트리스까지도 구독 경제를 했잖아요. 월별로 돈 주면서.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얘네들도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으니까 월별로 월세로 줘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뭐 들었습니다. 지표로는 미국 노동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떨어진 거예요. 지난 6월에서 7월은 0.6%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8월에도 0.4%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6%를 연율로 하면 연간 6%고 0.4%를 연율로 하면 연간 4%가 넘고 5%면 이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다 했는데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시장 마감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무난한 마감이고요.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 어제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을 그렇게 많이 반영할까요? 반영 안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폭락해야지. 한국 시장 폭락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 시장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락을 크게 반영할 건 없고,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었네요. 달러요. 달러가 약 한 0.5%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93.53으로 93점 초반에서 확 올라서 0.5% 정도 올랐고요. 반대로 유로 달러는 1.174로 그만큼 빠졌습니다. 엔도 약세인데요. 큰 약세는 아니에요. 105.49. 근데 달러원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1150원쯤 왔겠지라고 봤어요. 처음에 달러 딱 보고 나서 1148원 90점. 네, 아직도 1150원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갔는데 별로 약세가 아닌 거예요. 달러 위안은 오히려 6.7이 깨지고 나서 바로 6.74까지 지금 올려놨는데 달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야 된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끝일까? 끝이면은 더 이상 안 사겠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 겁니다. 네, 이 부분도 한국 시장 보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진짜 좀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시장 예측이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그러면 운용이 잘 안 되나? 운용이 수익률이 떨어지나? 그건 아니에요. 운용 수익률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핵심은 네, 내가 투자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고 그 기업에 집중하는 거고요. 시장 예측은 언제 필요하냐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지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한 20%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측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에만 5% 움직이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그러면 한 10% 20% 빠지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 애를 쓰기보단 내 기업 분석하고 내 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게 실제로 내 계좌를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4일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